인류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지상에는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각 시대에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선한 사람도 있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역사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진단하시기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곧 그때가 재난의 시작인데 처치의 기근이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리고 서로 미워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소돔 고모라 때와 같고 노세 때와 같다는 그런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시대를 보면 아비규환의 시대입니다. 지옥에서 마치 펄펄 뛰는 것과 같이 마치 하루살이 날파리가 모닥불을 피고 났을 때 거기 들어가면 타 죽는데도 불구하고 빛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타수 죽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기관차가 브레이크가 없이 폭주하는 달리기만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무조건 달립니다. 어디를 달립니까? 성공이라는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목표이고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명예가 목적이고 출세하는 것만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신문지상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저분이 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감옥 가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저 자리에 가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존경받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살 텐데 그 자리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그 자리를 탐을 냈을까? 자신이 올라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탐욕에 눈이 어두워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는데 이 우상숭배가 뭡니까? 이 탐심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돈이 탐날 때, 권력이 탐이 날 때, 세상 명예가 탐날 때 이것은 우상이 되어서 결국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반드시 장성하며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제가 소개하는 역사 속에 이분들의 역사서를 읽었고 그분들의 전기를 읽었으며 그분들의 말은 또 그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21명의 사람들을 각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 시대는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가 하늘을 찌릅니다. 권력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때론 지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랑합니다. 자신의 공의를 내세우고 영원히 이 땅에서 그렇게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 땅, 지금 말씀드리면 이집트에 모세를 보내셔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에는 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조각을 해놓은 돌로 조각한 신이 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한 신이 있습니다. 흙으로 빚었습니다. 우레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선앙당에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썩은 고목나무 앞에서 새끼줄을 묶어놓고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러한 것들은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조각들입니다. 나무를 깎아 만드는 누가 깎았습니까? 사람들이 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깎아놓고 거기다 빌고 있습니다. 돌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영원에서 영원까지 너희들이 조각한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권력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부귀 영화를 자랑하고 살지만 그들이 한결같은 막아내지 못하는 죽음은 그들은 이 땅에서 자칭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 속에 어떤 사람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 뇌리 속에는 이러한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살아있는 자도 죽일 수 있고 낮은 자를 높은 자리에 높은 자를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자칭 신이라고 하는 자들도 스스로 다시 살아난 신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고 권력의 하늘을 찌르고 명예를 자랑했고 세상 자신이 지식을 자랑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오늘 소개하는 21명, 21명은 100세를 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 시대에서 모두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들이 한결같이 부르는 마지막 그들의 유언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결국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나는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들의 고백이 오늘 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역사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는 후세의 사람들에게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후세에 그렇게 이분을 칭송하지만 이분은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도에 간디가 있습니다. 인도에 이 간디라는 이분은 인도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이며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수상직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의 일생은 모든 인도인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분은 79세를 일기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21명은 한결같이 100세를 넘기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리고 지식이 하늘을 찌르고 권력이 하늘을 찔러도 인생은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그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미친 듯이 달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쟁취를 위해서 달리는데 과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일까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과연 왜 지으셨을까요? 계속해서 역사의 인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로 가겠습니다. 로마에 네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있는데 이분은 폭군입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손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베드로가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치광이 시인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렀던 사람이 바로 네로였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른 방화범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했습니다. 삽시간에 이 소문은 로마 전역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로마인들은 몽둥이, 칼, 창을 들고 무차별하게 로마 시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 31세 때에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살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칭 자신을 가리켜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떠드는 인간이 신이라는 그들도 결국은 하늘 찌르는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죽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물거품처럼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이 사람은 사람들이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야망이 끝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꿈과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 그는 52세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때는 황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온 부귀영화가 다 한 몸에 있었습니다. 이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나폴레옹은 금을 좋아한 사람이라서 항상 몸에 금으로 만든 훈장을 많이 달고 다니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문턱을 그는 넘지 못하고 죽음 앞에 그는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소개하는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스웨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웨덴에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이 사람은 바로 노벨상을 제정한 설립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만은 그는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왕은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졌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출세를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그런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절대적인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사자굴 속까지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80세에서 88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보면 중동에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 중동의 전쟁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배후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호메트.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같이 추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73세, 79세, 31세, 52세, 63세, 70세, 80세에서 88세, 62세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겠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 임을 보면서 과거에 이 사람도 있었구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국적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환경은 다 달라도 모든 사람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잘 나갈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가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앞에 설 때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교만하지 말아야지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텐데 죄를 짓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목적을 그 돈에만 두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쫓아가는 마치 풍선처럼 불면 불수록 커지는데 나중에 만지면 터져버리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 이런 허공을 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독일에 대단히 유명한 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유럽을 일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중국 갔습니다. 인도도 갔습니다. 로마도 갔습니다. 프랑스도 갔습니다. 스웨덴도 갔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독일에 왔습니다. 저는 성지 순례를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외국을 지금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베토벤은 독일이 자랑하는 최고의 작곡가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작곡가인데 독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음악가인데 이 사람은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련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것도 지금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떠들 것도 없고 오직 보이는 것은 예수만 보이는 주여 이런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합니다. 세계에서 지혜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내리신 지혜의 왕, 그런 솔로몬입니다. 유대의 솔로몬 이 왕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왕중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왕이며, 그리고 얼마나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황금을 돌같이 많게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너 시대에 황금을, 금을 길거리 돌멩이보다 더 많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만큼 부귀 영화를 한 몸이 누렸고, 그리고 그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고 세상에 황금이 길거리 돌멩이같이 많아도 이 사람은 60세에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 사람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최고의 철학가이며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을 이야기하면 소크라테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1세 때에 그는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형 집행을 당할 때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독배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학설과 그리고 스스로 자살했다는 그런 학설로 전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데 자신 스스로가 그 독배를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형을 당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련으로 가겠습니다. 소련에 스탈린이 있습니다. 이 스탈린은 당시에 독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탈린은 천하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세상 것을 다 자신은 정복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스탈린이었는데, 그러나 이분은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에 자랑하는 최고의 지성인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지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5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인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인도에 석가가 있습니다. 인도의 석가는 80세까지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진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
이 중국의 진나라가 있는데, 중국 진나라에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진시 황제. 진시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불로초를 먹고, 자신은 무병장수하고, 영생불멸할 것으로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불로초 먹었다고 말합니다. 불로장생하는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자신은 안 죽는다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4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심한 질병이 들었습니다. 큰 소리 치던 이 진시 황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단명을 한 이유에 관해서 전해지는 학설을 소개합니다.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학설이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학설은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니까 이 신하들이 어디 가서 불로초를 구해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갖다 바친 것이 납덩어리가 잔뜩 들어있는 수원.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납이, 납성분이 가득한 수원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는데 몸에 납 중독이 걸려서 사람이 몸이 뻣뻣해지고 결국은 그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그는 몸져 누워서 49세 온몸에 마비 증세가 와서 그런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몽골이 있습니다. 이 몽골에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천하무적이었냐면 약 450kg이 나가는 곰 3마리와 맨손으로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공할 능력을 가졌던 힘의 장수였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65세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일에 히틀러가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히틀러 이 사람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6세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이며 철학가인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이 사람은 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역사를 보면서 이분들의 전기, 그리고 이분들의 모든 생애가 기록된 고대 서적들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 것은 인생은 결코 장담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것이 없다. 결국은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허영에 들뜨지 말고 무엇을 좀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미쳐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인물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 가운데는 대단히 인류 역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훌륭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지 말아야 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 편에서 볼때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박수를 보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어쩌면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땅에서 세상을 70세를 일기로 떠날 때에 역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은 BC 1040년에 태어났습니다. 역사에는. 그리고 그는 BC 1025년에 15세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목동이었던 그는 왕으로 지명된 후에 역사는 그는 BC 1010년 이 다윗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70세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날 때에 한 가지 독특한, 아무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데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그 유언이 역대상 22장 14절에 아들 솔로몬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후에 하는 말이, 내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비해 두었으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서 너는 더할 것이며. 이 사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성전을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전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수많은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윗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이 땅을 떠날 때 허무하게 왔다가 허무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보람 없이 왔다 갔습니다. 돈만 잔뜩 벌었는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이제 후세의 자손들한테 그 돈 다 물려주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돈 때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무엇을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은 뭡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다윗은 그는 평생 소원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짓는 것이 평생 소원인데 마지막 그가 죽으면서도 왕으로 40년 있으면서도 성전 못 지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못 짓도록 합니다. 너는 성전을 지울 수 없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너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는 많은 사람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너는 그 손을 가지고는 성전 못 짓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 모든 재물을, 성전을 짓는 비용을 다 준비해놓고 아들 때에 와서 솔로몬 때에 짓게 됩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택하시는 사람들, 성전을 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마지막 그가 남기는 유언이었는데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이 말씀 복음적으로 옮기면 나는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소원이 주님 일을 하고 싶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복음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특별히 23절 말씀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바로 당신은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입당한 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3주년 기념일인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까지 13년 동안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며 자신들이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지는 그 예물은 오늘 화강교회를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배후에 우리 성도들이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이 독특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전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마지막 이 땅 떠날 때에 그가 남기는 유언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랬고 여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다윗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항상 그 마음이 성전 중심이 되고 하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7절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 다윗을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달라고 솔로몬 아들에게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처소를 지었다 했습니다. 성전은 누가 섬기고 누가 짓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26절과 27절에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지시하십니다.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세요.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아세요. 모든 걸 다 훤히 내다보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다윗같이 오늘 시대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십시오. 27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2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내 생각이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다 그래요. 누가 들어가게 하세요? 성령이 감동으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쭉 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생활이 인색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독특하게 나타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마음이 인색함이 드는 것은 그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은 무엇이나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성가대 같이 늘 매주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을 올리는데 올리는 시간이 몇 분 정도 지나지 않는데 연습은 몇십 배로 합니다. 그 시간이 이미 하나님 다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예배로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언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기를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두 번째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고 세 번째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한서 매여지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한서 풀린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 못 이깁니다. 교회를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으나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깨집니다. 다 부서져 버려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가 어딨냐? 교회에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천국 열쇠는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매고 푸는 권세가 우리 인생에 매는 권세, 푸는 권세 어딨냐?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통해서 맬 것은 매버리고 풀 것은 푸세요. 어떤 것을 묶어버려야 됩니까? 맨다는 것은 묶는 것인데 저주를 묶어버리고 질병을 묶어버리고 가난을 묶어버리고 환난을 묶어버리는 그리고 축복의 보따리를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을 주실까요?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은 아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맨날 봉사하고 무엇을 자꾸 갖다 바치고 이런 것 전부 다 덜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교회에서 뭘 줘? 그런데 성경에서 감춰진 비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소에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총명하지도 못합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은사도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여기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오늘 찬양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직분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휴지 하나 줍는 것까지도 땅에 뜨는 티끌 하나 줍는 것까지도 성전에서 하나님 집에 일하는 봉사자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집을 지을 때야 하나님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명하세요. 이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 없어서 나한테 직분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장정이 60만 명이 이 당시에 모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명하게 하세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성경 강좌입니다. 지명하여. 여러분 교회 직분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한테 지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이 직분 좀 감당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면 하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실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부살렐한테 직접 지명하지 않습니다. 모세 주의 종을 통해서 지명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지명하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직분자는 전부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된 사람이 직분을 감당하더라. 반주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 안내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의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구역장 그 다음에 교구장 회장 모든 직분 받으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집을 위하여.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명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뭘 주세요? 하나님의 영에게 충만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총명을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어요. 이 부살렐이 이것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명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지명하신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은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오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따르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십시오. 다윗은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탐내는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도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항상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